왜 드론 너무 봐봐요. 왜 나는 언제 키워서 이렇게 되려나? 왜 이게 몇 개가 달린 거야? 왜 이게 완전히 막 새뼘 나오네. 새뼘. 왜 새뼘 나오니까 달리는 개수가 엄청나. 야, 몇 킬로는 타겠다. 한 나무에서 몇 킬로는 따겠어. 야, 얘는 뭐 그냥 매력도 없네. 야, 요 한 나무에서 딱 봐도 한 2킬로는 넘게 따겠다. 그죠? 왜 나는 언제 키워서 이렇게 키우나? 이게 몇십 년된것 같다. 왜 이렇게 이런 것만 한 100그루 있으면은 짭짤하겠는데, 그죠? 한 나무에 나무 하나. 나무 하나에서 왜 여기는 저기입니다. 저기 귀농 회장님 댁. 오늘 비 와갖고 막걸리에다가 파전에다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어. 여기 우리 귀농 회장님은 표고버섯하고 노루궁뎅이 전문입니다. 여기 오면 별의별 게다 있어요. 커피 로스팅 하는 곳 기기도 있고. 자, 편의점. 여기 오면 콜라가 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슈퍼 마트 가려면은 콜라 하나 사 먹으려면 5km 가야 되는데, 여기는 소주하고 콜라가 있어요. 커피 내리는 기기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여기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없네. 다 어디 갔지? 여기는 농장에서 일하시나? 안 계신 것 같은데? 어휴, 깜깜해. 이야, 문 닫고. 이야, 이거 봐봐요. 요런 거 처음 보시는,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이게 뭐냐면은, 왜 엄청나죠? 이게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왜? 야, 2단. 2단도 엄청납니다. 아, 노루궁뎅이. 이게 면역력에 좋대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면역력에도 좋고, 이 뭐에도 좋다고 하던데, 이게. 내가 까먹었네. 이 노루궁뎅이. 아, 표고버섯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루궁뎅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노루궁뎅이는. 이 보기 힘듭니다, 이런 건. 이쁘죠? 이렇게 폈네. 이런 거. 이런 게 좋은 거. 이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으면 됩니다, 이거. 무농약이고, 공기 좋은 데서 다 키워내는 거예요. 무궁화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루궁뎅이. 이거 키로에 3만원 받으신다는 것 같던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엄청나다. 근데 이게 또 달라면 또 이게 일이네. 그냥 밀가루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밀가루. 으쌰하니, 그죠? 구경하세요.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아, 이런 거 이쁘다, 이런 거. 그죠? 아, 겨울러오네. 희한하네. 진짜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가 하얗잖아요. 강원도 고성으로 내려가서 내가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귀농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버섯 전문가입니다. 저는 버섯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먹는 것만 합니다. 와, 이런 것도, 와, 이쁘다, 이런 거. 이건 따야 될것 같은데. 그죠? 와. 다 장보러 가시면서 아직 안 오시니까 잠깐 짜물러와서 여기 설명을 해드려요. 요즘 귀농 회장님 댁이고 다 저기 하우스, 버섯 하우스입니다. 다 이거는 정원장고, 뭐 버섯 종균 하는 시설. 다 귀농 회장님이 손수 다 아시더라고. 참, 나는 저는 죽었다 깨닫지 못하죠. 이것도 다 세야 돼. 이것도 다 버섯. 지금 오리들 중에, 거위들 중에 지금 깡패가 한 마리 있어요. 깡패.
나는 거위들이 지금 왜 상처가 있나, 등에 상처, 다리에 상처가 왜 있나 갑자기 생겼거든요? 괴롭히는 게 전부 다 저 한 놈이. 좀 봐. 그죠? 이거 뿌려줘야 돼요. 핑크 스프레이. 이게 이제 동물용 소독용 스프레이인데 뿌려줘. 에? 야! 대놓고 괴롭히네? 내가 있어도?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그렇어? 왜 괴롭혀? 왜? 왜 괴롭히냐고? 그냥 힘세다고 다 괴롭히네? 가만 보니까, 어? 야, 야, 이 묶어놓을까, 여기다? 응? 어? 이리 와. 에이따 꼬라니가 저 뭐여. 제가 지금 딱 깡패에요. 딱 걸렸어요. 저 빨갛게 피 상처난 데를 소독을 안 해주면은 다른 놈들이 계속 짜요. 얘네들도 비슷하더라고. 닭더라고. 빨간 거만 보면 흥분하더라고. 상처 이런데 닭들이 그러거든요. 닭들이 지내다가 상처가 생기면은 계속 닭들이 거기를 쪄요. 그래서 상처가 심해져서 죽는데 얘네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을 쭉 빼고 덤비는 게 벌써 거위의 본성이 나옵니다. 에따 색깔 에따 칠해놨더니 그냥 진짜 볼품없네. 야 깡패 지켜봐야 되겠어. 이것도 괴롭히기만 해봐. 넌 따로 묶어먹겠다. 한 놈이냐? 아홉 놈은 그냥 다 물어 뜯어놨네. 며칠 더 지켜보고 계속 괴롭히면 저놈은 따로 빼야 될 것 같아. 등치가 제일 크다고 다 괴롭히는데 따로 빼서 키웠는 게. 에? 아니 왜 서로 그래? 안 그러다가 얘네들 안 그러다가 서로 괴롭히. 얘도 그러네 또. 야! 아, 환장하겠네. 이것들이 진짜. 뭐 욕구 불만족이요? 잘 먹네. 얘네들이 풀을 먹고 근데 풀이 아직 막 자란 풀들이 없어가지고 뭘 잘라다 주기가 뭐하네. 배추라도 한 포기씩 사다가 넣어줘야 될까봐요. 잘 먹네. 먹어.